흙을 걷어낼 때는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까만 흙이지야. 좀 까만 흙은 최대한 이렇게 털어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사이에 보면 아주 얇아요. 얇은 이제 영립이 졌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사용하면 이렇게 요걸 계속 사용하면 영립진 거를 안딱 찝혀야 해. 그러면 또 다이소에 요런 게 있어요. 보이시에? 요거 아주 뾰족한 거. 이것도 1,000원에 요거 딱 찝히죠. 요렇게.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. 요거 사용하시면 아주 또 미세하게 또잘 찝히에. 그리고 또요 사이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요 사이에 흙 보이지? 그러면 또이 흙은 이제 다육마님들 보니까 뭐 공기로 불어내는 거 있던데 저는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붓을 사용했어요. 붓으로 이렇게 틀어내면 보이지? 틀어내지는 거.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왜 하시면 돼요. 세척 마사 대리 깔고, 펄라이트 깔고, 다육이 흙 넣었어요. 흙을 넣어요. 아, 밑에 흰거 뭐냐고요? 이거요? 회 이렇게 배달하면, 회 시켜 먹으면 주는 쟁반이잖아요. 흰 플라스틱 쟁반. 그것도 저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놔둬요. 야채 같은 거 따듬고 할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계피는 쿠팡에서 가루를 시키세요. 저처럼 뭘좀 해보겠다고 갈다가 미숙이 큰 거, 10몇만짜리 어떻게 끼예? 문질러 먹었어, 예. 그러니까, 쿠팡에 가루를 사세요. 그게 철필수예요. 아주 비싸게 치는 거죠, 그죠? 신랑한테 이실릴 게 있어요. 뭐 벌써 깨묻는데 뭐 어쩌겠어요. 이렇게 하시면서 높이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흙을 넣었다 싶으면 뿌리 이렇게 밑에 공간 보고 잡고 이렇게 땅땅땅 두들겨 주세요. 땅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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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시 또 흙을 넣어 주세요. 그리고 이 제가 화분을 망치로 통통 쳐서 깼잖아요. 근데 밑에가 날카로워요. 깼더니. 그래서 손 한번 비세요. 그래서 만질 때 조심하세요. 제가 장갑 끼고 뭘 못해요. 그래서 계속 흙을 만지니까 손이
좀 그래. 그래, 좀 그렇더라도, 뭐, 나이 많은 아줌마, 뭐, 어때? 이제, 고운 손으로, 뭐, 시집 갈 일도, 뭐, 시집 갔으니까, 뭐, 시집 가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, 이해 좀 해주시예. 예쁘게 봐주세요. 하고, 땅땅땅땅 치고, 자, 그 다음에는, 총진석, 너의 총진석 쿠팡에서 샀어요. 이게, 아, 꽃도 은근한 매력이 있지만, 다육이도, 이렇게 다육이 나름 매력이 있어, 예. 제가 이렇게 자꾸 해보니까, 얘만의 매력이 또 있더라고, 예. 그래서, 아, 그래서 다육맘들이, 아, 분갈이 하고, 또, 바라보고 하시는구나, 하는 걸 느꼈어요. 제가, 놓고, 멍하니, 꽃멍 하듯이, 다육몽도 해. 그러면 다육 이 자체에 매력이 또 있어요. 그래서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아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. 그리고 우리 신랑님이 다육이들 오늘 아 얘는 스노우 반이라 그러고 해. 제가 이제 파랑새를 두개 사왔어요. 아, 다육맘님들이 파랑색 하길래 안 그래도 파랑새가 적혀 있길래 두 개를 데리고 왔는데 신랑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내가 보기에는 두개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니? 그래서 저도 뭐 다르다고 설명을 못하죠. 근데 다르다 하니까 다른 거고, 그리고 뭐 제가 뭘 어때 다르다고 설명을 사실 못하지 그지? 근데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그지? 그래서 다르다고 했어요. 뭐 똑같이 보는 거 이해한다 그랬어요. 저도 뭐 똑같이 보니까 신랑님이 맨날 똑같은 거 사온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. 절대 똑같은 거 아니라고. 뭐 똑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.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. 오는 중립 세척 마사라에 엉덩이 들고 밀어 넣어줘요. 눈이 살짝 아기 들고 좀 들어줘. 여기 아가야도 있어요. 아가야 밑으로. 자, 그리고 톡톡톡 치고 또 콕콕콕 찔러넣고. 제가 다육맘님 화분갈이 하면 열심히 쳐다봐요. 그분들은 맨날 하시는 거라서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뚝딱뚝딱 하는데 저는 그게 안 그래요. 안 뚝딱뚝딱이지. 그래서 열심히 쳐다봐요. 자, 다 했어요.